야, 워라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그 미스 엘리엇의 VMA 2019 퍼포먼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었었죠. 이번에도 VMA 영상을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드느냐 하면은 제가 요즘에 지켜보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노르마니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엑스팩터 출신의 노르마니는 그 핍스 하모니라는 엑스팩터 출신들로 구성된 그 그룹의 멤버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가 이제 솔로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 나온 이 모티베이션이라는 곡이 초대박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티베이션이 왜 인기가 많냐? 일단은 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되게 올드스쿨적인 힙합의 느낌들을 이제 대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 트랩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지만 결국은 유행은 돌고 돌아서 옛날의 올드스쿨의 힙합 음악들이 다시 요즘에 재해석되고 재조명되는 시기가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모티베이션의 곡을 통해서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뮤직비디오에서는 노르마니가 되게 올드스쿨적인 그 걸스 힙합 패션을 많이 입고 나와서 좀 놀랐어요. 특히 뭐 조던 11탄을 신고 그리고 벨벳 트레이닝 세트들을 입고 옛날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촬영됐던 장소 뭐 게토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촬영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요즘이 다시 또 옛날 올드스쿨적인 분위기로 다시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노르마니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비욘세랑 많이 언급이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녀의 어떤 음악적인 바이브나 퍼포먼스 이런 게 약간 비욘세의 느낌과도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 이제 비욘세의 바톤을 이어받는 가수다 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뭐 혹자들은 비욘세는 비욘세고 노르마니는 노르마니다 라는 얘기도 있지만요. 네, 일단은 한번 이 VMA 2019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마니의 퍼포먼스예요. 리액션을 시작을 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목소리) 이 농구장 퍼포먼스 보세요. 아, 역시 그 벨벳 트레이닝 세트를 또 입었죠. 댄서들하고 함께. 이 벨벳 트레이닝 세트를 보면 옛날에 그 제이로의 I'm Real 리믹스 뮤직비디오가 생각나요. 오늘 완전히 퍼플 헤이즈네. 저렇게 되게 활발한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되게 라이브나 이런 느낌들이 진짜 약간 저는 비욘세를 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 댄서도 보세요. 특히 뭐 헤어밴드라든가 상의를 입지 않고 트레이닝 팬츠 입고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게 진짜 옛날 2000년대 초반 이제 R&B 힙합 아티스트들이 이제 저 보여줬던 퍼포먼스의 느낌과도 많이 비슷하다니까. 저도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는 저 벨벳 트레이닝 세트가 정말 인기여서 저도 집에 션존 트레이닝 세트를 갖고 있었어요. 벨벳 소재로 된 거. 그걸 입고 되게 힙합 클럽을 많이 갔던 기억이 나. 진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욘세 이후로 좀 화려한 퍼포먼스와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가수들이 잘 안 나타났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느낌들이 있네.
아, 진짜 춤을 잘 춘다. 네, 놀마니의 MTV VMA 퍼포먼스를 이렇게 리액션을 해봤습니다. 아, 진짜 옛날 시간여행 돌아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막 힙합클럽에도 여자분들 패션들이 정말 다 이랬는데, 특히 이 모티베이션의 인기가 되게 커지면서 다시 한번 저도 옛날 올드스쿨 힙합을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태어난 사람마다 생각하는 올드스쿨의 시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90년대 쪽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의 어리신 분들은 이제 2000년대 초중반의 어떤 그 당시 R&B 힙합들을 다 올드스쿨로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살아온 시기마다. 근데 이제는 90년대 뿐만 아니라 2000년대의 이제 초반의 음악들도 이제는 올드스쿨이라고 저도 생각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물론 여성 솔로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지만, 약간 비욘세의 느낌을 가져오는 예, 그런 가수가 이제 나타났다는 게 되게 좀 주목할 부분이겠죠. 물론 그녀가 비욘세의 영향을 받건 받지 않았건 간에, 물론 그녀만의 스타일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단지 이런 바이브의 퍼포먼스를 하는 가수들을 단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놀마니가 아마 좀 무섭게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뭐 핍스 하모니나 이전에 발표한 개인 싱글들이 대박을 치긴 했지만, 이번에 확실히 좀 뭐라 그럴까, 정점을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24/7 chilling.